일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무엇보다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했던 협업의 결과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이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후원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.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왔습니다.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많은 문화인들이 힘들었고 문화 산업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,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언택트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많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도 하고 또 후원도 해가지고 나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. 디지털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. 첫째는 첫 스타트를 끌어줬던 소란의 공연이었습니다. 저희가 첫 공연이어가지고 되게 부담감도 크고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많았었는데, 너무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동접자도 5천 명 이상 나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기뻤었고, 신한카드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런 그런 채팅을 봤을 때 진행하는 이제 담당자로서 너무 기뻤고 보람이 컸던 장면이 첫 번째 기억나는 장면이고요. 두 번째 이제 기억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고, 우리 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? 발달장애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는데,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봤는데, 그 자식의 그런 집중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이게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, 이분들한테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줬구나 해가지고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식 온라인 공연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였어요. 저희가 먼저 선뜻 어떤 투자와 준비를 통해서 저희 주체적으로 딱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. 겁이 나기도 하고. 그 뒤로 이런 경험이 생겼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몇 번 더 저희끼리도 스스로도 공연을 해볼 수 있게 되고, 그런 첫 좋은 첫 단추가 되었던 것 같아요. 큰 규모의 아티스트건 작은 규모의 아티스트건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의 협력, 그리고 그렇게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공연들, 이런 기회가 저는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다가 저희와 신한카드가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계기로 뭔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그게 제일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신한카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